샬롬. 이번 주부터 우리 요한일서 개강과 1, 2장을 우리 이진의 오대현 형제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는 누구에게 쓴 편지인가요? 네, 분명히 목적이 있겠죠. 편지를 썼다면 네. 그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로마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분명 그의 사역이 일부였습니다. 비록 요한일서에는 순자가 분명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요한 사도가 자신이 돌보고 있는 소아시아 교회에게 본서를 보낸 것으로 추측합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개의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사는 성도들은 처음에는 기독교 진리에 잘서 있었어요. 근데 요한은 이들을 이제 초신자가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에 기초한 형제들로 인정하면서 요한일서를 기록했는데요. 요한 사도는 어떤 개인적인 문제를 언급하는 대신에 사랑하는 또는 나의 자녀들이라고 그런 독자를 부르면서 이들과 요한이 매우 어떤 친밀한 관계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노령의 나이가 이제 많이 들어서 노령의 사도 요한은 세상적인 것의 어떤 유혹과 거짓 교사들의 속임수에 넘어갈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어떤 자신의 영적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영지주의를 막 가르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영지주의 그거, 네, 영지주의 그 그거 많이 영은 들어보셨죠?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거 맞나요? 네, 비슷하게 맞습니다. 네. 예, 비슷하게 맞습니다. 영지주의 내용은 원래 물질이 원래 악한 것으로, 악한 것이므로 거룩한 것을 인간의 육체에 가질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을 부인했어요. 이들은 영은 선하지만 육체는 악하다라는 어떤 이원론적 세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영이 선하신 하나님이 악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원론적 세계관 때문에 이들은 윤리관에도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육체는 어차피 악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심각한 윤리적인 죄에 빠지게 됐고, 죄의 심각성을 전혀 알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 이르렀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쓰게 된 목적이 뭔가요? 예, 지금 얘기한 거와 무관하지 않는데요. 요한일서의 그 수신 교회가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공동체에 이단이 들어왔어요. 물론 지금은 이단들이 교회를 나갔지만 이 공동체에 이단의 위협은 계속되고 있었고요. 사도 요한은 이들을 적 그리스도 부르며 경계합니다. 그 영지주의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도 요한은 다음과 같이 요한의 목적을, 요한일서의 그 기록 목적을 이제 다음과 같이 얘기하는데요. 요한복음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사셨는지를 보여줬다면, 요한 1서는 사귐이라는 그 안경을 가지고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세상의 빛으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거죠? 그 예. 코이노니아. 그렇죠. 그 사귐, 코이노니아. 뜻이 뭐냐면, 함께 참여하다, 나누다 그런 원어적인 뜻이 있는데요. 우리 네. 요한 1서 1장 3절에서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행전 12자 중에서 가장 막내로 살았던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과 실제적으로 함께 교제했던, 예수님과 실제적인 코이노니아가 있던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과 사귐 있는 그 사도 요한은 소아시아 수신교회에게 이 글을 쓴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에게 전함은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인데,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쓰는 이유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그럼 요한 1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죠? 요한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부는 1장 1절부터 2장 27절까지. 하나님은 빛이시고 빛에 속한 사람은 사귐의 관점으로 볼 때, 우리가 중요한 건 이제 주제어는 사귐입니다. 사귐의 그 안경으로 볼때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쭉 설명하고 있어요. 그 후반부는 2장 28절부터 네. 끝까지인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하는 사람은 사귐의 관점으로 볼때 과연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아시아 교회가 하나님과의 그 사귐, 그 기쁨이 없었던 거네요. 그렇죠. 기쁨이 만약에 이런 것이 다 있었다면, 수신자 교회가 예수님과의 어떤 더불어 누림이 있었다면, 그리고 기쁨이 있었다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죠? 사실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수신자 교회에 들어와 있다는 게 뭔가 원인을 짚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그 수신자 교회는 어떤 상황이길래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그 원인을 한번 짚어봐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2장 18절에 19절에 한번 읽어보면 힌트가 있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우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알아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할 거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려 쓰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 네, 19절에 보면은 즉 적그리스도가 우리에게서 나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적그리스도 불리는 그 영주지를 따르는 사람이 이미 공동체 안에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네. 영주지를 따른 사람들이 처음부터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임. 그러니까 처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도 복음을 듣고 순전 교회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분명한데 말이죠. 근데 어쩌다가 교회 안에 있던 어떤 성도들이 이단인 영주주의를 따르게 되었을까요? 뭔가 문제가 있었겠죠. 예,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1장 4절에 보면은 그것은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인 우리와의 사귐, 즉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누림이 없었다는 그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기쁨도 없었겠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림이라 이 단어는 다른 번역본을 보면 새 번역에는 사귐, 킴제인스 번역, 그것도 공동 번역을 보면요 함께하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럼 이 수신 교회가 왜 이런 사귐이 없었을까요? 이 사귐이 없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이런 또 질문이 들게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귐이 없는 사람, 네. 한 번도 사귀어본 적이 경험이 없는 사람이 아닐까요? 경험이 없는 사람. 네,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네. 예.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면은 네. 생명 되신 예수님 안에서 거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오직 그의 기름 부음, 즉 성령께서 너에게 가르치기 때문에 주 안에 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주도권을 행하도록 우리는 주도권을 날마다 내어드려야 돼요. 요한일서에서만 주 안에 거하다라의 그 거하다라는 단어가 무려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13번이요. 13번 좀 더 쓰셔야 되는데 거기다 열을 더하면 23번이 나옵니다. 결국 수신적 교회는 성령 안에 거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즉 주님 안에 머무르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게 굉장히 막연하게 좀 느껴지는데 구체적으로 네네. 어떤 건가요? 네, 원어로 보면 메노라는 단어로 머무르다는 뜻이에요. 머무르다. 매일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보면서 충분한 시간을 머무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힘도 아니고 능도 아니고 오직 성령이 충만할 때만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오직 네. 주 안에만 머무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주 안에서 머무르지 않으면 과연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감정이 지금? 메마르고 기쁨이 없어질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물론 감정도 메마르고 기쁨도 없어지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쭉 맥락상 보면은 교회 안에 영주제 같은 이단이 북보수처럼 퍼질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인본주의가 공동체를 위협할 수도 있고요. 신천지나 구원파처럼 기독교 이단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기독교 이단은 대부분 교회를 다녔던 사람, 그리고 지금 다니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빠진 경우가 많아요. 또 어떤 것들도 있을까요? 그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런 아래와 같이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영주주의를 따랐던 사람들은 처음에는 예수님과의 사귐이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점차 버렸어요. 육체는 악하다는 그 영주주의의 그 이원론적 세계관을 따르게 됩니다. 이들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그 특별한 지식을 통해서만 우리의 영이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육체는 어차피 악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죠. 복음은 들어서 알고 있고 천국은 가고 싶고 그리고 육신은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또 한편에 있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영주주의가 딱 안선맞춤이었어요. 특별한 지식만 있으면 천국 티켓 딱 가지고 받고 이 땅의 삶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렇게 마음이 가는 대로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추구하면서 살았어요. 요즘 시대하고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너무 비슷하죠. 네.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그 천국만 가면 됐지 라고 생각해서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신앙생활은 나중에 죽기 전에 그리고 나중에 좀 할게 하고 싶은 거 좀 하고 할게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신앙생활에는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니멈 신앙생활 맥시멈이 아닌 미니멈 신앙생활은 결국 주님과 멀어지게 하고 결국 주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아, 그러면 특별히 이번 요한일서 끼니는 절대 빼먹지 말아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절대 빼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 수원교회 성도님들 2021년에는 주님과 풍성한 사귐으로 주님과 보내는 시간이 더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도 능도 아니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과 사귐을 통한 사랑이 형제와 이웃에게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주님과 사귐을 기쁨을 만끽하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